보스만은 성벽이 있어도 캐터펄트로 그냥 뚫을 수 있습니다. 예니체리론 닥치기 해도 해볼만함. 머스킷으로 밀고 나가자. 남미 로마 등장. 와, 저걸 사네. 와, 진짜 이게 안 죽네. 계산하신 것 같은데 어찌 하셨지? 정식 노리는 거 맞음. 이웃이 준 물주머니를 평화시에는 그리스 석궁 언제 뽑냐? 도서관 약탈 기억이요. 벌써 중세인데 고대 성벽도 없었던 게 너의 죄다.
어떻게 마시는 건가 휴. 러시아의 문화력과 잉카의 과학력을 보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막 비상 걸리는 거 아니? 역시 S급 적폐 문명들. 일부러 적대감 생성하신 건가? 잉카 빼고 다 로마네. 도시 농네. 그리스가 로마와 합병한 이후. 잉카 저거 과학 어케 찍었노. 제자를 쉽게 볼. 한륨 많다. 내 방패는 아르거스를 위하여. 저거 쉬움. 산지만 와서 고인접하는 데다. 인구 많아서 캠퍼스에도 인구 배치하면 됨. AI 각 프로젝트 돌리면 저렇게 높게 나옴. 나만 인사 안 풀리나? 기원전 400년 강력한 해상 문명이었던 그리스는 깡패 로마에게 망했다. 던져봤다. 한국을 넣었어야 했는데. 과학자 싹쓸이 당하게. 역시 그리스. 테러리스트와 협상을 안 함. 상남자트 평협 안함. 왜 테러리스트임? 남의 도시 먼저 치고 들어갔는데. 그게 테러 아니면 뭐임? 지간질에서 키키읔.
역사서의 기록 바라면 영웅. 반짝이나 뭐? 진시황, 그래서 제가 그 역사서를 다 불쑤시개로 만들었습니다. 납세자라. 성수로는 큰 도시들 잔 있는 편인가요? 이담에 대북방 전쟁하면 이기겠는데. 어떻게 나무배가 석궁에게 죽는 걸까? 불화살. 노마라서. 석궁은 철도 뚫지 않음. 역시 로마는 로마인 건가? 아, 뭔 비상이야, 씨.
세움. 콜롬 남미 통이라고 있네. 육지수 잘 들어봐. 누가 진정한 로마인과 자웅을 가릴 때가 온다. 페리클레스 테러리스트와는 협상을 안 한다. 그럼 죽어야지. 내가 바라는 오, 신앙 나쁘지 않네. 남자는 아, 이거 비상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지? 여러모로 군사기 비상 개역겹네. 어쩔 수 없지. 로마의 장점은 어쨌거나 내부 교역에 있습니다. 내부 교역 통해서 빠르게 로마 특구 오면 일단 도시에 소금 뿌리고 생각해. 골드를 벌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내부교역 통해서 빠르게 돈을 버는 특성으로 적이 많아도
문제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거지. 목욕탕 그래픽 이쁘네. 무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로마가 내부 교역이 괜찮나? 네, 무료 교육소인데 교육소 안에서는 추가에 골드를 얻는 특성이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내부 교역. 지금 국제한다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개 오리 같아. 맞아. 얼마냐? 방어할 때 머스킷병도 쓸만한가요? 머스킷병은 언제나 좋으니까. 안 좋은 적이 없어 머스킷. 보병은 항상 제 값은 하는데. 네, 이제 보병은 보병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한계를 돌돌이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핵심이긴 한데. 잘 하겠죠? 네, 문명은 다 만났어요. 머스킷 사기긴 하지. 머스킷 타이밍 외에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전쟁할 때. 이번엔 10분당 같은 친구 없나요? 네, 없네요. 적 죽일 때 신앙 생기는 거 종교관인가요? 종교관. 언제 나오지?
특징이 있나? 다음 턴에 나오긴 하겠네. 예, 파죽 찌세요, 파죽 찌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어? 유닛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보석 길드를 희한하네. 습격 정예부대 아주 무섭네요. 정예부대 호아이제스네. 수도에 드디어 캠퍼스 건설. 형협은 안 하심. 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더라고. 왜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 디스 이즈 스파르타. 그러게, 스파르타 어젠다도 아니면서 왜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네. 깔끔하대도 죽였다. 보면 볼수록 헝가리였다면 이란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도 다 조져버렸네.
나에게 불만 있는 자들 오세요. 매콤한 군단백 맛을 모두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군내. 어쩔 수 없어. 오면은 지들이 와야지 뭐. 아 씨발. 이사는 군사과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야. 티극히 가나요. 네. 러시아. 마더 러시아. 화산 근처에 자원 있는 거 에바다 유 만들면 부서지고. 호가. 근데 러시아 땅은 다 포각인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딱히 먹을 이유가 없어요. 뽕땅들. 막말로 내가 생산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민승가. 문순각 봐야죠. 전쟁 딱 이게 진짜 국제전쟁. 전 문순각 보고 있습니다. 오일 가지야. 5일에 나머지 두 명도 사이 안 좋아서 거래 아예 못하겠네. 몰라 씨발. 서기 160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영웅은 거래 따윈 안 한단다. 영웅은 거래 따위 하지 않는다네. 새로운 영웅은 언제든 환영이야. 태아. 영웅은 거래 따위 하지 않는다네. 그렇다네. 영웅은 공부 따위 하지 않는다네. 콜. 콜로세움이 무너진다. 로마도 무너지라서 유흥단지 지으시는 건가요? 로마가 무너진다. 콜로세움 역시. 암흑기 갈 수 있나요? 암흑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러시아를 조집시다. 사장까지 밀어붙입니다. 러시아 짓밟히겠다. 남마돌 힘내라. 깨알 그리스 키키을. 파르타가 쳐들어왔다. 300 용사를 이끌고 역시 전쟁에는 약탈이 필요한 것 같아. 응안 받아줘. 신분. 전쟁을 하면서 약탈을 하고 약탈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 전쟁은 항상 옳다. 보증캐 돈 216원 디그그 성벽 올렸네. 적의 포위가 안 뜨네. 호스 때문에 죽이고 싶은 약탈쟁이. 러시아 수도는 성벽 없네. 러시아만 먹으면 강 나오겠다. 인류에 대한 스베르 넣기 힘들다. 러시아 돈 셔틀인가? 달달하다. 오히려 성벽 없는 수도를 노리는 판단. 문화 위인 킵해둔 거 보소. 먹었다. 충성심 어떡하지?
하면 좀 나아질지도. 아, 왜 지랄이에요 또. 그런데 킹상기 각인가요? 스파르타 것들을 살려두는 게 아니었어. 머스키스 총구에서부터 높은 하늘의 불꽃까지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이 인쇄된 종이에 적힌 조용한 문구도 그 속에 위대한 변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롭던 세계도 더 작고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더 있고 시험해볼 믿음이 더 있으며 새로이 형성되어야 할 민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장대한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씨여, 분명 세계를 믿는 건 대단히 어렵겠는데. 당신의 군단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설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길을 로마... 러시아까지만 딱 내면 될 듯. 뭐야 이거 어디? 러시아 아예 멸망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언시티 남기나요? 궁아. 남겨야지. 아문승 노리는 거구나. 남기는 쪽이 편하겠지. 길게 위로 뻗은 영토, 그것은 로마다. 아니 이거? 지금 쎄한데 쟤한테 죽을 것 같아. 와. 한심수도 페널티는 리응 아까움. 뭐 아까울 게 있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러시아 징병이 왔네. 난 뭐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어서. 근데 적수도만 안 먹으면 되나요? 다 내 돈인데. 머스키스 총구에서부터 높은 근데 가슴도 이런 적절한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이 인쇄된 종이에 적힌 조용한 문구도 그 속에 위대한 변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롭던 세계도 더 작고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더 있고 시험해볼 믿음이 더 있으며 새로이 형성되어야 할 민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자꾸 하지 않아도 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네. 짜증나게.
셋의 예술가 하나 미쳤네 키키으. 아승 평화롭게 해도 문제 없던데. 할 수만 있다면 전쟁 없이 하는 게 베스트겠지. 궁예님처럼 약탈로 저렇게 이득 보면 셋이 아니라 넷이네. 전쟁하는 게 더 빠르긴 할 듯. 가장 비싼 평화가 가장 싼 전쟁보다 낫다. 러시아 진짜 개사기 문명이다. 약간 토 나오게 맞네. 두 턴? 르네상스는 이미 있고 계몽주의는 르네상스에 이미 있네. 오. 저는 이 무엇이든. 그러게. 러시아 위인 진짜 역겹네. 자체 과학력이 낮아도 약탈로 커버가 되니까 의미가 없네. 약탈 너프 좀. 러시아는 신앙과 위인 중 뭐가 더 사기인가요? 글쎄. 바로 우열을 매기긴 좀 힘든데. 오, 포탈라궁이 벌써 지어졌네. 외교승리 노리나? 외승 노리는 거 아니면 저렇게 빨리 안 짓던데. 위인 뺏어먹는 방법은 없음. 뺏어먹진 못해도 위인 죽일 수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위인 죽이는 건 있어. 핵폭발이라고? 와, 근데 외교 상태가 리응루다가. 러시아 다음 타겟은 누구? 또? 어디서? 세계 달리. 저거 계속 대기 타고 있네. 병마용 어디? 루네스키. 와, 예술가 숫자 토 나오네. 러시아 개사기.
문화위인은 걸작 약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아마다 궁 선생님 영묘 이제 군도맵에서 꼭 갈 필요 없는 거죠. 왜? 있는데? 영묘 아직도 사귄대. 뭐 때문에 안 간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제독 일 안 되잖아요. 대신에 다른 부분에 그 이상으로 사이가 됐잖아. 문화하고 과학인데 이거를 포기하겠다고? 바다맵에서? 그래 포기해.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달렸는데 상관없어.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자기 마음이지. 글리스 미쳐날 수 있네. 강스파르타 밀면 착해지지 않을까? 왜 이리 얌체쟁이들이 많지? 머스키스 아들 거 다 받아가네. 아무리 찐따라도 양면 전쟁은 에바다 이 말이야. 있습니다. 새로이 인쇄된 종이에 적힌 조용한 문구도 그 속에 위대한 변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롭던 세계도 더 작고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더 있고 시험해볼 믿음이 더 있으며 새로이 형성되어야 할 민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장대현 로마의 트라이언 가자. 얘 왜 이렇게 다 그지지? 애들이 왜 다 그지밖에 없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군. 얘는 뭔데 이렇게 문화 높지? 희한하네. 네. 러시아 아파다나도 역겨운데. 근데 호주라서 전쟁 걸 수도 없고 문승놀이는 좀 커팅. 모르겠다. 문승놀이는 뭔지 뭔지. 킬원은. 중국 불가사에 뺏겨서 비웃디웃 끝하는 거 보소.
어쩔 건데 그래서 무시할게야. 그대 중국 따위가 부들부들 되고 있어. 이런 행포 용납 못하는 데스. 아니 그래서 네가 용납 못하면 어쩔 거야. 공성탑이라 미리 하나 사놓을걸. 화약이 전. 그 세레브를 당장 와타시에게 내놓는 듯. 정도면 보호 요청 통과 안 될지도. 와. 깔끔하게 조져버렸다. 그럼 녹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쉬러 갑니다.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 시간 몇 시간 남았니? 8시간 남았네. 11시까지네. 저도 8시에서 7시 사이에 와야 된다. 예, 네, 지금이 한창 더울 때라서 쉬러 가는 겁니다. 좀 이따 봐요.